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저는 오늘 고독 신도시 해창리 일대에 허용 기준치 40배가 넘는 불소 토양 오염 실태에 철저한 조사와 불법 반출된 토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지난 8월 18일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적시된 폐기물의 불소 함유량은 허용 기준치 40배에 달하는 킬로그램당 32,700mg에 달합니다. 평택시 관련 부서에서의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중간 가공 폐기물은 토양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토지종합명령을 내리지 않고 반출을 허가한 점, 반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관련 부서의 질의에 내부 반출이 없었다는 허위 답변을 내놓은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고독 신도시 해창리 일대 방치된 오염 폐기물의 규모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조직적 은폐 및 성토제 반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1년 8월 26일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병배,